자, 23번입니다. 역률 80, 유효전력 80kW일 때 무효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전력삼각형 한번 그려보죠. 자, 셋하고 여기가 PA이고요. 여기가 뭐야? P. 여기는 자, PR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P는 이제 유효전력 또는 다른 말로 평균전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PR은 이제 무효전력이라고 하죠. 무효전력. 그 다음에 PA는 뭐예요? PA. 자, 비상전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위는 kW면 kVA. 자, 킬로 쓰면 킬로바. 그 다음에 킬로 가면은 킬로와트.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얘는 뭐라고 그래? 코사인 데타 역률이라고 하죠. 코사인 데타. 이걸 역률이라 하는 거고, 자, 크기는 PA분의 자, B로 산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PA분의 PR에서 우리 사인 세타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힌트가 유효 전력이 80이 주어졌어요. 80이고, 역률이 80%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데타가 지금 얼마 되었냐? 0.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A는 모르고, 자, P 값이 얼마라고 했냐? 바로 8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PA는 얼마나 돼요? 자, 0.8분의 80이니까, 자, 100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0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100이 들어가고요. 여기 8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운 거 있잖아요. 자, 680. 그죠? 680. 그럼 여기가 100이고 얘가 80이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60 나와야죠. 자, 또는 얘가 60이고 여기가 80이어도 요거는 100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효 전력은 이렇게 60이 나왔어요. 자, 아니면 이제 원초적인 계산 방법 있잖아요. 원초적인 거. 어떻게 푸는 거? 노트에다가. 자, 100의 제곱에서 80을 제곱 빼면 자, 뭐 나온다? 60이 나온다. 이게 원초적인 거죠. 자, 요렇게 산출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지금, 역률이 지금 얼마니까? 80%니까, 사인 세타는 60%인 0.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PA 값은 100이 나왔으니까, 자, PR은 100 곱하기 0.6 해서, 자, 산출해도, 자, 60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삼각형 이용해서 풀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쉽다. 그렇게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전자배류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거 나오면 뭐죠? 바로, 그렇지요. 이제 써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 4번이 되죠. 온도 보상용.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이거죠.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커지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반도체 특성이다 보니까 자, 온도가 증감에 따라 저항이 감소된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도 보상용, 그 다음에 온도 계측용, 이런 것들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온도 보상용 땅, 전 문구 나오면 뭐만 찾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죠? 써미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5번.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계 어디에 속하느냐? 검출 분야, 조절 분야, 증폭 분야, 조작 분야. 어디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조작부에 해당이 되죠. 4번이죠. 서버 전동기 조작부. 자, 주요 특징은 서버 전동기는 이제 기동 토크가 커야 되고요. 정지, 역전, 운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회전, 역회전, 기동, 정지, 수많은 반복을 해도 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공성이 충분히 높아라. 그러니까 정지 신호 딱 주면 바로 멈춰야 되고, 운전 신호 주면 바로 운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응답성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서버 전동기의 자,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기출됐던 그런 내용의 문제죠.